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냐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파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예. 선지서 예언서는 역사서와 또 이 성문서 지혜문학의 혼합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혜의 말들이 가득하고 또 그런 상징과 이미지 또 그런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무대가 되는 인간 역사가 잘 시줄과 날줄처럼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 듣기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모순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모순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호세아에서 우리가 제일 크게 깨닫고 배우게 된 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온도차가 생기면 힘들다 말하고 고통이라 말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 하고 또 모순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극대화하려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주제고 성경의 주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태어났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태어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엠브리오로부터 또 우리가 가진 DNA로부터 또 우리의 스페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으로서의 우리의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지각능력, 자각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자각능력의 정화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각을 주셔서 예, 그걸 하나님을 향해서 쓰지 않을 때 우리는 온갖 세상의 악과 약한 것들을 지각해내고 또 파악해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인생은 모순이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유한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담는 것입니다. 배신하고 돌아서고 실망하고 좌절하기 쉬운 종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캔버스가 되고 또 원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과수원에 으뜸되는 묘정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호세아에서 세 가지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세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역시 세 가지 사랑으로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가장 극단적으로 잘못된 경우, 비인격적인 존재와 그리고 가장 인격적인 존재가 남편과 아내가 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덴마크 공주와 영국 왕자가 만나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품격을 가지고 그렇게 세기의 결혼식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디 인생사가 그런가요? 최악의 경우가 만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 바라보기 싫어하는 인생의 경우는 바로 그러한 최악의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스토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판타지도 뛰어나고 뭔가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그래서 철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딱 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글쎄 그래 이렇게 신앙이 반듯하다고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고난받는 종에게 담당시키셨고 우리가 만난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인생의 불평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 이스라엘이 특별한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멀쩡한 가정에 살아도 경제 문제 있게 마련이고 질병 문제 있게 마련이고 관계 문제 있게 마련입니다.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언제나 그로 인해서 시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은 분명히 용서입니다. 시행착오, 마음을 잘못 쓴 것, 언행 심사가 뒤틀린 것, 용서해 주는 이가 없이 혼자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 있어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루에 한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해도 용서는 받아야 합니다. 아니,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알아서 못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늘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수행해서 용서를 만들어내겠다. 틀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 율법적인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상한 존재가 되느니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영성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새벽기도 한 6개월 하고 나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하셨으니 새벽기도는 안 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이제 가끔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신실함이 있어야 하고 그러나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필요하다. 두 번째 관계 이미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미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모가 주는 사랑은 양육하는 사랑입니다.
그 가능성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의 걸음마 단계로부터 깨닫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늘의 모형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나 알기 쉬운 크고 선명한 그림들로 그들에게 반석의 샘과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그리고 광야의 그늘과 같이 하나님의 구름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슬과 그리고 단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육하고 또 기르시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지극한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사랑은 치료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처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상처의 원인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처의 원인이 언제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골몰하고 집착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호세아는 상처 입은 자의 희망을 깨우쳐줍니다. 그것은 치료하시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 구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상념을 가지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생각은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생각을 버리기 위한 훈련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유 이런 거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해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와 자아가 많이 작동해서 그것이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가로막히는 자꾸 이 가시덤불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그래서 말씀이 단순하게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생각은 비껴내고 그러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고요. 찬양도 곡조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뭐 그런 멜로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뮤직이란 없다. 리고렌 목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 뮤직이란 없습니다. 그게 흐느끼는 소머리 창법이든 아니면은 뭐 소리를 지르는 그런 창법이든 간에 크리스찬 뮤직은 없습니다. 말씀이 그 가운데 담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길 때 크리스찬 뮤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사랑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계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말씀 암송만 없으면 좋겠어. 글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을 울릴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자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주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또 돌이킴을. 저는 회개라는 말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성처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반성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얼굴을 보고 있으면 거기서 뭔가 결판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얼굴을 보는 걸 대부분 두려워하고 눈을 깔고 피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대신 일어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돈이 든다면 돈을 내겠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건 좋지만 직접 대면하는 건 싫어요. 그래서 뭔가가 서먹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대번에 얼굴부터 피합니다. 눈길 피하고 얼굴 피하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해온 짓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 거리낌이 생기면 반드시 그건 인격적인 연동작용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뭔가 조건이 달리고 단서가 달리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눈동자가 빨리 구르고 피곤하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뭔가가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세속화의 한 단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순전해져요. 맑아지고요. 그리고 눈을 대면하여 볼 수 있어요. 거리낌이 적어지기 때문이고 수치심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것에도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거리껴하고 터부시하는 일들이 자꾸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쉽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체면이 별로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웃음이 쉽게 나오고 순전해지고 작은 것에도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나에게 너무 무겁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지속적으로 겪어야 되는 세팅값입니다. 작년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었다고요? 돌아가 볼까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특별히 어렵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뉴스에서 늘 쓰는 상투적인 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생각은 밀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세 가지 표상을 얘기하십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우리를 치유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가? 5절을 같이 읽으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은 분명히 저 앞에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나타내는데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같은 이슬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과 양분을 주는 그런 귀중한 요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 평원에 그 자라는 생태계는 이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밤에 이슬이 마치 큰 비처럼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슬이 수분을 공급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두 번째 표상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렇습니다. 그늘입니다. 그늘. 하나님은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광야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광야에서는 성막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렀고 그게 그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의 인생의 그늘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할 때만 찾아가는 부동산 중개소가 아니고, 몸이 아플 때만 검사받으러 가는 병원이 아니라, 그곳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에 참된 그늘과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사랑을 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그늘을 찾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는 병이 듭니다. 그리고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양육이 중요하고 또 복음을 뜨겁게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그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예배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 진정성을 표현할 길이 없고 또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더더욱 알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몇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디아스포라로 7, 8월 지내보고 12월 지내보면 압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함과 중심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압니다. 자식들, 경계선에 있는 자식들 키우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중심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생명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입니다.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뭐 코로나와 상관없고, 그리고 세상의 무슨 환경과 시대정신과 상관없습니다. 어제 우리 애슈번에서 인성지자매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제 가족끼리만 결혼식을 했어요. 네, 저희 동네에서 했고요. 애쉬본 하우프슈트라스에 있는 저희 집에서 몇 발짝 가면 있는 독일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고, 갔더니 독일 목사님이 문 앞에 서서 갔더니 본인이 발어라고 그래서 나도 오늘 여기 결혼하는 성도 겸하인데 목사라고 했는데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텐탁 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지나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오래된 교회이고 수려하게, 그리고 종종 종을 치고, 어제도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그런데 종을 이렇게 쳐주시더라고요. 좋았는데 들어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당 너무 작은 거죠.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 좀 반이 큰 반은 두 반 공과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아주 작았고 뭐 작은 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크고 작음에 있지는 않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 근데 그 예배당을 뭐 확장한다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게마인데 블라트나 이런 데에서 없는 걸 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는 충분한 것 같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옛날처럼 토요일 날은 검은 옷 입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쫙 마을 쓸고, 예,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지금도 캐톨릭이 주로 있는 마을이라든지 개신교 주로 마을, 그런 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요 나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토요일 날이면 마당 쓸고 그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빌라도와 빌라도의 주변의 무리들이 나누고 있는 얘기는 오늘날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십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과 논리와 표정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것은 핸드폰이 생긴 것 정도입니다. 항생제가 생기고 그리고 교통망이 넓혀진 것 정도, 지리상의 발견이 넓혀진 것 정도,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얘기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록 병원의 존재, 의원의 존재, 약의 존재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병이 조금 분화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영혼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과 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배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시대 정신이 그러하니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세속화의 논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7, 8월, 12월 지내보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지켜내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대표단수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 그늘을 사랑하고 그 그늘에 거주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표상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중반에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푸른 잣나무, 끊임없이 열매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대답과 또 하나님의 치료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게 신앙이라 교회에 있을 뿐이지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죠. 자기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주님의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면 자꾸 공급자가 된 듯한 착각이나 부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끝없이 구도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연출자의 시각을 자꾸 갖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자꾸 자기가 연출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피곤해지고 노회해지고 그리고 닳습니다. 그건 성숙한 게 아니라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구도자로, 구하는 자로, 또 기쁨으로 누리는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연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게 푸른 잣나무, 그늘과 열매를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잠언과 시편의 결론이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면화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이슬 아침 이슬과 같은 하나님께 생명의 뿌리를 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공급받기를 늘 갈망하는 인생,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사랑을 힘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치료하시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 자녀라 하시네. 네, 우리가 제일 은혜 받는 찬양입니다. 자녀라 하시네, 자녀라 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포도나무 줄기가 되셔서 가지된 우리에게 내 안에 있으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할 것도 없죠. 줄기에 가지가 접붙여 있으면 아낌없이 쏟아서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와 줄기가 버티지 못할 만큼 포도나무 열매가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나 우리가 치료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기를. 호세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래서 똑똑히 알아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호세아는 이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시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를 배운 것 같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하고 늘 회복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날 때에 우리가 회복하고, 섭생을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관심이 흐트러지고 졸고 마음이 생각이 많으면요 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시간에 간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맨날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힘들었다 말해,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안 힘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충전기가 있고 콘센트도 있는데 거기다 꽂으면 충전되는 걸 안 꽂아놓고 계속 충전이 안 됐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충전이 17%밖에 안 돼서 5%밖에 안 남았어요 늘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아시죠?
미리 꽂아놨으면 될 거 아니냐고. 누가 그걸 몰라? 그래서 나를 위로해줘야지. 지금 3%밖에 안 남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충전기를, 슈퍼 충전기를 10개를 갖고 다녀도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요. 내 충전기 어디 갔지? 아주 배터리 회사를 갖고 다녀도 미리 꽂아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와서 슬퍼하지 마시고요, 예배 자리에 와서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사랑을 마음 놓고 경험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꿈은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부서질 수 있고 부서진다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침이슬 같은 인생은 아침이슬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처에 의해서 레바논의 정원처럼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폭염 속에서도 주님의 그늘은 넉넉하게 피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나그네와 여행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폭양으로부터 피할 곳을 내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자랑과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영광과 자랑입니다. 디아스포라의 7월과 그리고 8월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맞을 수 있는 것이 큰 기쁨과 자랑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